계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러 일단 처음에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사무실 테이블에 신동아하고 조선일보 신문 잔뜩 있었어요. 저긴 거기서 좀 기분이 나빴어요. 그 테레비에 그 YTN인가 뭐 어디서 아마 뭐 계속 정치 기사가 나니까 에이 저런 XX 같은 놈들 때문에 나라 망한다.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 나올 때만 그런 얘기를 하고 그 얘기할 때 너무 듣기 싫어서 아 좀 테레비 껐으면 좋겠다고 시끄럽다고 같이 아산시청을 가야 될 일이 있었어요. 그분 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 중에 그 정치 얘기를 또 하시면서 문재인 빨갱이 뭐 민주당 빨갱이 같은 놈 얘기를 하길래 너무 듣기 싫어서 뭐 하시냐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 계약을 해야 되니까 내가 그리고 저렇게 나이 먹은 사람 우리 아버지도 어쩌지 못하는 정치 성향을 내가 여기서 싸운다고 해결이 되겠나 싶어서 그냥 참았어요. 참고 대신에 좀 불편하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. 문재인 빨갱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 나라 망친다. 이 나라 공산주의 된다. 뭐 민주당 치가 떨린다 뭐 그런 얘기. 보수 성향이고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가부장적인 생각. 여자는 이래야 되고 남자는 이래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셨어요. 그리고 저희 가게 개업했을 때 여기 자기 부인이랑 여기 자기 지인 두 명이랑 와서 식사를 하다가 김치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부인이 집에 가서 김치를 갖고 오더라고요. 음식점에서 네. 밥을 먹고 있는데요? 네네. 집에 갔다 올게요 하더니 김치를 갖고 왔어요. 그때도 집은 요 위에 아파트 사셨나요? 네네.